이산화탄소, 메탄가스, CH4, CO2, NO2. 저것 때문에 숨을 쓰고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렇죠? 요것을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이산화질소죠. 공변세포. 공변세포가 뭘까요? 공변세포. 공변세포. 여러분 지금 황사 오니까 숨쉬기 힘들죠? 예. 숨쉬기 힘들죠? 예. 이게 식물들도 이산화 질소와 이산화 산소가 이거는 이산화 탄소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죠? 응? 대기 오염의 주범이야. 야, 요것들이. 응. 요것들이. 응? CH4하고 같이 CH4하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야. CH4는 여러분 알죠? 뭐죠? 메탄. 메탄가스 있죠? 메탄가스가 CH4야. 아, 요것들이 대기 오염의 주범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숨을 쓸 수가 없어. 황사가 오니까. 그죠? 이 황사를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거야, 이게. 전부 인간이 만들었죠? 네. 만들어가지고, 이 이산화 제한 질소, 이산화 탄소, 메탄가스 CH4, CO2, NO2. 저것 때문에 숨을 쓰고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렇죠? 네. 요것을 다른 말로 줄이면 국회의원들이야. 그러니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요 놈들을 없애러 왔어. 맞아, 맞아. 숨 좀 쓰고 살자. 숨 좀 쓰고 살자, 이 말이야. 숨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산골짜기 가도 매연. 저 도래, 도시 가도 매연. 이거 대한민국을 피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황사 뉴딜을 해야 된다. 앞으로 황사 없애는 운동을 한다. 아니, 편의점에 내가 뭐 하나 사러 들어가는데, 편의점 앞에 트럭이 두 대가 있는데, 전부 시동을 안 껐어. 그래, 내가 가서 시동을 문 열고 꺼. 그런 참아보면. 그때 꼭 열쇠를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놔두긴 놔둡니다. 앞으로는 열쇠 빼서 던져버릴 거야. 시동을 걸어놓은 운전수가 편의점 안에 갔더니 뭘 먹고 있어. 그 운전수 둘이서 뭘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차 두 대가 내가 거기 편의점 들어가는데 숨을 쓸 수가 없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공기 중에 이게 0.03%예요. 저게 있단 말이야, 저게. 저게 조금만 농도가 높으면 우린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메탄가스 하수도 고치로 들어갔다가 CH4 둘러 마시고 죽은 사람 많아요. 이게 눈에도 안 보이고 냄새도 없어요. 응? 있기도 한데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거 탄소 하나에 수소가 네 개야. 맞아, 맞아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있으니까 몸에 붙으면 안 나가. 허파에 들어오면 피에 들어가서 나가질 않아. 연탄가스 먹어봤죠? 이게 들어오면은 몸에서 나가질 않는 거야.
그래,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피가 굳어버려. 그러니까 머리가 막혀서 죽어가는 거지. 연탄 가서 마시면 죽잖아,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이런 NO2와 CO2와 CH4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기관지 병이 막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우리 숨통을 조우는 놈들이 바로 요 정치인들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끝장을 내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개인의 국회의원 영달을 노린다 아니에요? 나는 국회의원 대통령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호흡기를 구해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상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맞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 이제 임자를 만난 거야.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